아려랑 유튜브. 아려랑 예선을 일주일 동안 올라오는 아려랑 영상에 가장 멋진 댓글을 해주시는 분을 뽑아 해외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영상을 보시고 멋진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주 일요일 생방중에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물론 좋아요는 필수이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여 슬램 탐구 생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문구점 신선 슬라임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짜자자 구수 아이스 슬라임이에요. 코튼 캔디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도시락 투명 젤리 몬스터예요. 말랑말랑하대요. 그리고 하나는 핑크핑크하고 하나는 투명색이 이렇게 핑크색이 조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우와, 그럼 한번 만져볼게요. 자, 먼저 구스 아이스 슬라임. 자, 이렇게 날라갔다 애기가. 자, 우와 우와, 여러분 꺼낼 때 느낌 너무 좋아요. 대박 대박. 우와, 밥풍 진짜 잘 됩니다 여러분. 대박. 와 대박 여러분, 소리 잘 들어보세요. 소리 쩐다! 소리 쩐다! 이야, 대박인데? 여기 이게 이 방울이 있어가지고 바풍이 방울 조금 피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방울이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봤죠? 방울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자리에요. 우와, 이거 너무 쫀쫀하고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막 스프링클도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조금이지만 별도 있고 하트도 있고 색깔이 다양하고 투명투명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냄새는 그다지 좋진 않아요. 하수구물 냄새? 근데 여기다가 핸드크림 막 그런 거 넣으면 냄새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엄마한테 핸드크림이나 로션 몰래 넣으면 엄마한테 혼난다는 사실. 우와, 느낌 너무 좋다. 자, 그럼 다음 학교로 가볼게요. 자, 도시락 투명 젤리 몬스터입니다. 막 이렇게 소풍 오면 아 도시락 먹어야지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팡 열었을 때 엄마가 싸준 건 바로 에게 흐르기. 흐르기는 안 됐네요. 색깔 보소? 이런 색깔 너무 예뻐요. 이거 뭐야? 완전 색깔 이쁘다. 여러분 색깔 대박 좋다. 완전 와. 말대로 그냥 투명입니다. 말대로 핑크색 투명이야 진짜. 손이 다 보염. 아까 전에 저것도 투명 했거든요. 이렇게 쭉 눌리니까 그냥 그냥 투명됐네. 우와, 바풍도 돼. 일단 얘는 비닐 화일 만지는 느낌이에요. 바풍 할 때 소리 잘 들어보세요. 우와, 얘도 소리가 장난 아니게 좋아요. 근데 얘가 살짝 같은 회사가 만든 것 같아요. 그 뭐였냐, 치즈몬. 그냥 기본적인 액계 그런 느낌이에요. 냄새는 또 꼬정
또 고사무의 냄새야. 요즘 애기가 느낌은 안 좋아도 냄새가 좋은 애기가 있고요. 느낌은 좋은데 냄새가 안 좋은 애기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번에 올린 영상 중에 그 마블링 있던 애기 있잖아요. 그 애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냄새도 좋고. 근데 걷다가 로션을 넣어가지고 그 곤약 젤리 냄새를 좀 좋게 만들고 싶었는데 맨날 몰래 넣으면 엄마한테 지켜가지고 맨날 혼나가지고 무서워서 못 넣고 있어. 여러분, 구슬 아이스 슬라임은요, 이렇게 폼폼이도 이렇게 여러 색깔이 들어져 있고, 이렇게 막 스프링크도 뿌려져 있고, 이렇게 느낌도 좋았어요. 근데 냄새는 둘 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도시락 투명 젤리 몬스터는, 이거는 색깔은 이쁜데, 냄새가 좀 그렇고, 느낌도 좀 그래가지고,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엄마가 자고 있어서 제가 몰래 수딩젤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섞고 이 수딩젤에 넣어가지고 냄새도 좋게 하고 느낌도 좋게 할 겁니다. 오! 송편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 송편이 커트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쭉쭉 피세요. 그 다음 이렇게 해주신 다음 이렇게 하면 송편 완성! 자, 이렇게 섞어줄게요. 자, 냄새를 맡아볼게요. 아, 이건 담배 냄새보다 더 안 좋은 냄새인 것 같은데? 그걸 풀어가지고 그 아까 전에 그 도시락 슬라임을 풀어가지고 살짝 느낌 좋게 만든 다음 데코를 한 그런 느낌이에요. 냄새는 아직도 하수구 물 플러스 하수구 물이고요. 자, 수딩젤. 자, 해볼게요. 수딩젤. 우, 댕글댕글. 아, 수딩젤 냄새 너무 좋고요. 자, 조금씩 넣어서 섞어줄게요. 맨날 수딩젤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안 썼는데 오늘 찾아가지고 그냥 몰래 썼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다. 수딩젤 좀 더 넣어줄게요. 예. 자. 우와, 밥풍 엄청 잘 돼. 자, 냄새 맡아볼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금 냄새. 조금 좋아졌어요, 지금. 얘가 원래 그 젤리가 있잖아요. 젤리 몬스터가 무게가 되게 많이 나가요. 딱딱해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지금 살짝 그런데 느낌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밥풍도 잘 되고. 아련은 욕심쟁이니까 한 번 더 넣을게요. 이번엔 많이 펐어요. 엄청 많이 펐어. 대박 느낌 좋아. 지금 너무 느낌 좋거든요, 지금. 대박 좋거든요. 우와, 대박. 대박 느낌 좋아. 냄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아, 너무 좋다. 냄새도 너무 좋고 느낌도 지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너무 느낌 좋아졌어. 김아려! 뭐 하는 거야, 또? 이거 엄마 거잖아. 가져간다. 엄마의. 여러분, 이거 뺏겼어요, 수딩젤. 괜찮네요. 왜냐면 지금 아들에게 물이 있으니까. 물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자, 주먹을 낸 후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조금 낸 다음 송편을 해줘요. 느낌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대빵 좋다, 이거 느낌.
대박. 우와, 대빵 슬라임이 됐어. 이거는 이건 문구점 슬라임이 아닌데. 우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와, 이거 완전 그냥 두 개 사서 이거 수증제 넣고 엄마 몰래 수증제 넣고 물 넣어서 그냥 딱 하면 아, 진짜. 아, 진짜 너무나 굿입니다 여러분. 자, 또 엄마한테 들키기 전에 애기를 빨리 처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굿은 아이스 슬라임 그리고 도시락 투명 젤리 몬스터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와, 이렇게 섞어서 만지니까 너무너무 좀 좋았어요. 아, 그리고 굿은 아이스 슬라임은 그냥 기본적으로 냄새는 좀 그랬지만 느낌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왜요? 아, 근데 지금은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수증제 넣고 물 넣어서 이렇게 섞으니까 아, 아까 전에 이 두 개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지금. 그냥 이걸 산 것처럼 느껴져요. 와, 너무 느낌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문구점 가서 이 두 개 한번 섞어서 만지면 진짜 짱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연생의 터지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